핫토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거든요. 아, 할리퀸 가격 좋은데? 위키 위키 어이 뭐야 아, 위키피디어의 네. 스카이러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 피규어를 수집하는 분들 아마 상당수가요, 구매 루트가 좀 매번 제한적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예약이라는 시스템이 좀 그런 게, 딱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 핫토이 타노스처럼 바뀌기도 전에 국제유가 아니 피가가 떨어진다거나 막상 양산되니까 딴판이더라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과거 발생했던 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부 피가 붙는 품목들 때문에, 또 당장 공개될 때의 뽐뿌 때문에 우리 피규어저분들은 오늘도 예약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마침 가까운 곳에서 영화 피규어의 대명사 핫토이를 직접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고 해서요, 퀵하게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핫토이를 정식으로 유통하고 있는 글로리 먼데이. 보통은 이런 게 그 백화점 앞에서 잠깐 운영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꽤나 장기간 4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8월에는 무려 핫토이 서머 쇼케이스 특설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영화 피규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처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는 바로 걸어서 가면 되니까 다녀와 봤어요. 위치는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입구에서 우측에 에비뉴에를 지나 이 스카이타워 쪽으로 이동하셔야 하고요, 쭉 안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은 레고와 타미야 매장, 여기를 항시 있는 곳이고, 그 옆에 이렇게 글로리 먼데이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네 군데 존에서 핫토이 피규어를 그룹별로 전시하고 있고요, 먼저 센터에는 당연히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라인업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가 또 포즈가 엉망인 경우도 많은데 적당히 잘 잡아주셨고요, 마트와는 다른가, 마트와는 네뷸라,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아이언 패트리어트, 타노스 배틀 데미지하고 캡틴은 왜 이 버전이지? 그리고 프로페서 헐크와 토르도 왜 이 버전이지? 그리고 스타로드까지 있습니다. 뒤로는 DC 피규어들, 게임 아캄 나이트의 배트맨 비욘드와 배트걸, 그리고 날개 매니아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헬멧맨 꽤 괜찮은 원더우먼, 머리가 좀 크긴 하지만요, 할리퀸 버즈 오브 프레이 두 가지 버전, 자켓 버전이 좀 인기를 끌고 있죠? 또 아쿠아맨과 마찬가지로 게임 버전 할리퀸, 투페이스, 아머드 배트맨까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블까지 제치고 핫토이의 주력이 되고 있는 스타워즈, 만달로리안 없는 만달로리안 피규어들과 함께 프리퀄, 시퀄 피규어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아, 이게 스피더가 구판이랑 디자인이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아이언맨에 이은 핫토이의 차세대 밥줄, 스파이더맨 모음, MCU 버전의 스파이더맨과 게임 버전 스파이더맨, 그리고 빌런 미스테리오와 재판으로 저렴이가 된 아이언맨 마크 47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기타 피규어들, 쿼터스케일 아이언맨부터 아이언맨 여러 특별판들, 또 쿼터스케일 조커,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 등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또 매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워낙 오랜만에 오프에서 이렇게 피규어를 전시한 걸 보니까 핫토이의 전성기 2019 서울 코믹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으로는요, 핫토이 피규어들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격대는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할리퀸 이거 가격 괜찮은데? 해서 이건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핫토이 외에도 또 이렇게 몇몇 간단한 피규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심에서 핫토이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또 다른 찬스, 글로리 먼데이의 팝업 스토어. 저는 뭐 받은 거 없고요. 기타 구매 가격별로 추가 증정 이벤트들이 있고, 또 키체인까지 증정하고 있으니까 약간의 기분 좋음까지 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리 먼데이 핫토이 팝업 스토어는요, 전체적으로 아주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함정카드도 있고요. 그래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감안하면 다가오는 어린이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나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때 쓰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